안녕하세요. 떠치앙마이콜 떠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목고개에 왔습니다. 기목고개를 아신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기목고개는 귀신의 음성이나 형체 등등 여러 괴담과 목격한 실화로 꽤나 유명한 그런 장소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북한군이 후퇴하던 도중에 도망가던 경로가 여기 기목고개였어요. 도망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기목고개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학살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 산골 중에 아주 산골이었고 전화 같은 것도 당연히 없을 그런 시절이기에 사람들은 북한군인지 몰랐어. 그렇게 억울하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모두 학살된 그런 슬픈 곳이에요, 여기가. 목포에서 이곳까지 한 5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치가 이곳까지 왜 왔냐 하면 한 통의 제보가 왔어요. 얼마 전에 이곳을 친구와 함께 체험 삼아서 왔었는데, 하얀색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 여자 귀신이 제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네요. 같이 왔던 그 다른 친구는 그 형체를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여자가 슬프게 흐느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 제보자는 반대로 형체를 봐서 서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런 일을 며칠 전에 겪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또치도 혹시 그런 형체를 목격하거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먼 곳을 달려왔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진짜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막걸리 한 병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게 A라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해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와 진짜 달.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가게끔 여기가 이렇게 쇠사슬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앞에 보면은 조명이 아니라 자꾸 가로등이 하나 있네요. 이후로는 진짜 멋이 없을 것 같은데. 와 힘들다 힘들어 진짜. 와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주유소에다 기름 넣으면 공짜로 주는 장갑이 있어갖고 마침 요거 있어갖고 요거라도 지금 챙겨갖고 왔어요. 와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런데 여기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같은데.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와 근데 진짜 춥다. 여기 밑으로는 계곡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제보자 말씀으로는 제가 아까쯤에 출발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서 좀 올라가서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곳, 그 쇠사슬로 있던 데 있잖아요. 길못 들어가게 막아놓던 데. 거기도 말씀하셨거든. 내가 맞게 온것 같아요. 틀리게 온것 같진 않고 쇠사슬 있던 곳. 거기에서 한 3,400m 정도 계속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가 보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와, 근데 진짜 어둡다, 어두워. 뭣이 보이질 않아요. 이 조명 하나 없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리고 이곳은 괴담도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봤던 사람도 진짜 많고,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방송국 기자 두 분이 이곳을 취재하고 저녁에 하산하던 도중에 기자분들 두 분이서 어디선가 같이 가요, 같이 가 이런 말을 들었다가네. 내려오는 길에. 근데 여기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같이 가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게. 그리고 또 하나 괴담 중에 하나가, 근데 괴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실제로 다 목격하고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저기가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보고 얘기 들려줄게요. 산 올라가는 도중에 저기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들렸다가 한번 가봅시다. 와, 이게 나무 괜찮아, 그치? 썩은 나무면 저 뗀다, 이거.
안에 텅텅 비어갖고 뭐 별거는 없네요. 다시 나가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격담은 어떤 할머니가 여기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것도 똑같이 같이 가요 이런 말을 듣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에 절대 뒤를 안 돌아보고 계속 앞만 보고 걸으신 거예요. 거점 산에서 내려왔을 때쯤 땅 쪽에서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다고 하네. 근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소리를 많이 듣고 목격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 올라갈 때는 큰 기대를 안 하고 내려올 때 혹시 카메라에 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올라가 봅시다.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기 뭐 기모 고개를 이쪽으로 해서 가라고 표지판이 있네요. 아, 와, 뭔 소리야? 물소리 말고. 앞쪽. 아. 와, 나 오늘 궁금해하고 죽을 뻔했다. 아, 여기서 가는 게 갑자기 뭐, 여기가 지금 옆에가 계곡인 것 같고, 이 계곡 소리 말고도 그냥 뭔 소리가 난 게 뭔가 하고.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다가 여기가 지금 현 위치.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와, 길도 진짜 안 좋다. 산에서 길 잊어먹은 거 아니겠지? 제가 원래 지금 흉가 방송을 못하고 있잖아요. 좀 무리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흉가 방송을 못하고 있고 지금 사연 이렇게 이야기로 방송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제가. 근데 그 제보를 봐보니까 안 올 수가 없어. 안 올 수가 없어. 오, 길 일단 조심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갈수록 길이 험해진다. 야, 이쪽은 길이 없고 요쪽 길인가 어딘가 갈 것 같은데 누가 여기를 건너긴 건넜나 보네. 내가 가운데다가 돌라던 거 보니까. 아! 와, 갈수록 길 난리가 아니다. 야, 좀 더 길이 험해지면 그때 제가 아까 사왔던 막걸리를 좀 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다.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 일본 흉가 갔을 때 기억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와, 거기 산도 진짜 험했거든요. 거기만큼 여기도 와, 산이 엄청 깊네. 와, 이거 근데 잘못하다 진짜 길 잊어먹었다. 주카이 숲 있잖아요. 거기는 가지는 않았어. 거기는 안 가고 거기만큼 험한 산을 갔거든요.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긴 한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막걸리를 좀 뿌려 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쯤에서 좀 뿌려 드리도록 할게요. 쓰레기는 제가 들고 가도록 할게요. 와, 내려갈 때 나 길 잊어먹은 거 아니겠지라잉. 가도 가도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아직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뭐 특이하게 뭐 나무 위에 귀신이 목격이 됐다던가 음성이 들렸던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려갈 때 거점 내려갈 때 사람들이 귀신을 목격하고 그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거든. 이쯤에서 한번 다시 빠꾸에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면서 혹시나 들을 수 있나. 나 길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같이 쓰레기는 잘 들고 내려가고 있네요. 산에다 버리면 안 되지. 아직까지 뭐 나무 위에 뭐 귀신이 있다던가 뭐 음성이 들리던가 그런 거는 아직 목격되어 있고 들리진 않아요.
아,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실화 목격담이나 그렇게 거짓말이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왔을 때 뭐 언제든지 와가지고 귀신을 찾고 들리고 목격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아, 진짜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네요. 아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심조심해 한번 내려가 봅시다. 거짓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도 길 안 잊어먹고. 아 근데 혹시 이렇게 와가지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네요. 음성 또한 듣지 못하고. 여기는 그 등산객들도 밤에는 절대 안 온다고 하네. 여기가 그만큼 여기가 목격되고 듣고 그 실화 괴담이 엄청 많은 곳이라.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계속 켜놓고 갈 거예요. 혹시나 바로 뭐가 소리가 들린다던가 뭐가 보인다던가 하면은 바로 녹화 버튼 누리려고 카메라는 계속 켜고 갈 거예요. 혹시 다시 이 뒤에 영상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